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OCI, S5일, 진성 TEC, 포스코케미칼, 현대백화점, 코인테크, 와이더플래닛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KB금융, A스토리, 진성 TEC, 대한항공, HB솔루션, 코스맥스, 한일시멘트, SM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천보, 아난티, 선도전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은행, 테라젠 이텍스, 모나미까지 올렸고요. MTN은 코엘패션, 그리고 SK텔레콤, PSK, OCI, 샘CNS,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그리고 PHA까지 담았습니다. 네, 오늘 장에 올라온 전반적인 관심주들 흐름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자, 종목 분석해봐야겠죠. 옥석가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진성 TEC라는 종목을 뽑아왔는데 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종목 설명 이제 간단히 한번 드리면요. 무한궤도 하부 주행체 생산업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포크레인의 바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크레인은 자동차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죠. 궤도라고 해서 이제 무한 바퀴로 굴러갑니다.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진성 TEC입니다. 하부 주행체만 생산하는 건 아닌데 이제 건설 기계 전반에 대한 여러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중에 주력 제품이 지금 말씀드리는 무한궤도 하부 주행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건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악재로 부각됐던 게 그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 파산 뭐 위기 뭐 이런 예. 소식이 악재로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헝다그룹이 어쨌든 부동산 개발 그렇죠. 업체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건설 부분에 조금 이제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려감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성 TEC의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매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대 요인이 많아요. 일단 주택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성 TEC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을 보면 뭐 철도, 항만, 도로 뭐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상당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가다가 끊기거나 아니면 노후화되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또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진성 TEC의 또 역할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프로젝트 건설 이런 것들도 인프라 투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건설 기계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객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밥캣이라든지 히타치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약세도 불구하고 진성 TEC 쪽의 이 매출은 긍정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에 진입할 거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2%대 강세네요. 3%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고요. 1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시장 급락을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항공 여행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겠죠. 그래서 국내에도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넘어간다. 2차까지요.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제 빗장을 본격적으로 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외 각국도 이런 추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조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뉴질랜드와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들이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을 뭐 맞았는지 몇 번 맞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증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신 여권을 주면 자유롭게 이제 해외 여행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급해주는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여권 도입이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공주를 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객. 근데 보통 이제 여객만 생각을 하시는데 화물 운송 비중도 적지는 않거든요. 예.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대형 항공사는 전체 매출에서 항공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출 지표에 따라서 이 항공 화물 실적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인데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의 1년간 수출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입니다. 당연히 항공 화물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의 실적을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국제선 운임이 전분기 대비 1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주 노선이 좀 회복되고 있고 요즘에 그 비즈니스 클래스 선호 추세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복 소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약간의 보복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편하게 가겠다. 그렇죠. 예. 좀 좋은 좌석을 타려는 비싸도.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항공주의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유가와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가가 상승해도 비용이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비용이 증가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항공주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는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유가나 환율이 여기서 더 큰 폭으로 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항공주가 꺾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공주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되 유가와 환율 추이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0.6%대 강보합권이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매수 기조가 보여지는 종목으로서 33,700원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 환율 그런 금리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11월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솔솔 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의 피해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다음 달까지도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항공, 여행, 그다음에 유통, 카지노, 그리고 급락했었던 화장품주도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업종들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요즘에는 뭐 SK이노베이션을 정유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분류돼서 전기차 관련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네, 정유주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정유 부분 신규 투자 중단을 발표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후에 대규모 배터리 투자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정유 부분의 실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에는 정유 사업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유 부분의 이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질 모멘텀이 이제 전기차 부분이죠. 미국의 포드와 5조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 규모가 미국 내에서 사상 최대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다 반짝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멘텀이 뭐 한 번에 소멸되는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다른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 대비해서는 부담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급도 좋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세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요인인 건 맞는데 네, 지금처럼 부진한,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이 더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가치는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뭐 기대감이라든지 수급 측면에서도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중기적으로는 좀 자금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좀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리스크 때문에라도 상대적으로 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이탈되는 모습들도 반짝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이제 전기차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29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혼조세 보합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6만 5,500원인데요. 한 목표가 29만 원까지도 보신다는 의견입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할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IT 부품주 중에서 옵트론텍 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도입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폴드가 잘 팔리면서 이런 그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어요. 뭐 KH바텍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 많이 밀렸고 옵트론텍도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고가 모델 중심으로 채택됐었던 OIS,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장치, 그리고 뭐 고배율 광합 줌 이런 기능
기능들이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시리즈에도 속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옵트론텍의 외형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5월 달에 그 카메라와 배터리 필름 소재를 생산하는 제이월드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또 카메라 업체는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이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부분,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역시도 자율주행향 카메라를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멘텀 좀 복합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옵트론텍 지금 1.49% 정도 강세고요. 8,170원인데 주가 흐름은 그렇다고 상승력이 확실하게 나와주지는 못하는 흐름이잖아요. 네네. 지지부진한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 전환은 안 됐어요. 그런데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8,000원대를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됐다는 걸 봤을 때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지금 위치가 공략하기에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8,170원 이하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8,170원, 지금부터도 매수 시점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으로 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